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며 지역이 다르고 모든 이 지구에 살아간 사람들이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눈물로 왔다가 눈물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밝고 행복한 것 같은데 마음이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아파서 울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울며 사람 관계에서 오는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장벽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오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직면하는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면서 방향을 찾지 못해서 돌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한 가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이르신다는 말은 당부하시고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에게. 기도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대단히 다급한 기도입니다. 앞뒤를 지금 가리지 못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는 합심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는 가장 금기사항이 하나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을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이 지금 앞에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는 전혀 사자굴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지키다가 제가 이런 사자굴 속 같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는 사자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에게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왜 감사 기도를 합니까?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이 사람 지금 사자한테 찢겨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제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가 나를 찢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정표를 보여주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 역사 속의 시대 속에서 가장 크게 위대하게 들어서셨던 이 사람들 전부가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사망 가운데 놓인 사람을 살려주시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서도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 가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싫던 좋던 때론 피곤해도 날이 밝으면 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직장생활, 사업에 총칼 없는 전쟁을 하는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는 우리 가정들이 계십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요, 아내의 남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심한 스트레스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주변에 많은 가족이 있지만 나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해도 별로 생산성이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때로는 베개머리 적시도록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기도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신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 말씀 뭡니까? 1.1에게도 어김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오늘 밭을 갖는 심정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그렇게 수고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단은 추수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이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게 서신 사람도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한 사람,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정해놓은 그 시점에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다윗과 비길 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서신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이 종을 보내셔서 다음 같은 통보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제 너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백방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명약이란 명약은 다 구해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바르기도 하고 복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사람 데려가시기로 작정한 이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틀 벽으로 향하여 이 사람이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면 어떤 사람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내 수명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고 하실 때에 히스기야 같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데려가시려고 했던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전심을 다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11조 얼마 안 되는 그 돈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거짓되게 드린 지난날의 모습을 우린 기억합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나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단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심한 통곡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잠시 전에 주의 종을 보내셔서 이제는 떠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에게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다음같은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다음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서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겠고. 우리가 약으로 치료되는 병이 있고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죽을 병을 고쳐내시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히스기야, 오늘 이 눈물의 기도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와 역사 속에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리켜서 눈물의 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시는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말하자면 70세까지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70년은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내가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자신이 시로 노래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사람은 한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무시당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결혼을 해서도 장인되는 사울왕이 약 15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고 살인명령을 내렸던 이 사람은 풍전등화 같은 널 쫓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미갈이라는 그 아내는 이 사람을 목동 출신인 이 사람을 공주 출신인 이 미갈은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 깨졌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왕의 자리를 탐을 낸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은 상순이 나무에 걸려서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환경에서 이 사람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눈물의 왕 다윗을 가리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인은 이 사람을 다음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사단이 와서 이 악한 영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동방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 욥의 모든 재물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깨져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온몸이 질병으로 만신창이 된 이 사람 길거리에 거죽대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남루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까지 했던 그 아내,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귀와 조각을 가지고 가리워서 견딜 수 없어서 계속해서 몸을 긁고 앉아있는 그에게 유일하게 마지막 그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친구가 그들이 와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한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부럽지 않게 살았던 이 욥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이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친구들조차 찾아와서 이 욥이 다음 같은 독백 아닌 독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16장 20절은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환경을 돌아보면 내 눈을 뜰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이다. 이 사람이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많은 친구가 내 곁에 계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고 점점 망가질 때에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내 곁을 떠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욥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은 곧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내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던 그는 이 과정이 지나면서 오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축복이 욥에게 주어지는데 욥기서 42장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잃어버렸던 거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해주시는 오늘 이 축복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 여인은 성경의 기록은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라는 남편은 한나를 본부인을 무척 사랑했지만 대를 이어서 앞으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가피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분이나라는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은 강조합니다.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역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하나님이 서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 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엄청난 아들의 복을 받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시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욥이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국교회에
메말라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렸고 기도가 메말라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에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있는데, 매주 비전센터에서 집중적인 기도가 1시간 반 이상 계속되는 이 집중 기도 시간, 그래서 기도 대성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저녁 8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백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언제 임했냐면 120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단언하건대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수백 명의 그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현장,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목적은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단히 교만하게 봅니다. 너는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센터에 우리가 모여서 3월 첫 주부터는 대성전으로 옮겨서 이제는 명실상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살리는 오늘 기도의 전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최소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기도는 반드시 이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깊어가는데 아무도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전부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혼자서 고독한 기도를 할 때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처절한 기도의 현장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란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기도를 하셨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피로 바꿔져 버리는, 땅구멍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이런 처절한 기도를 주님은 드렸습니다.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소원이 어떤 것인가요?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밤에 깊어가는데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절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걷더니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서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인생을 역전을 시키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전환되는 오늘 이 놀라운 이런 현장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했습니다.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반드시 양 앞에 목자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롤모델, 오늘 그분이 내 롤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양이 양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시면 분명히 생명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리고 인생에 갈증이 없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원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